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에덴, 아자르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영국의 한 축구 관련 매체는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최악의 먹튀 선수 에덴, 아자르가 당초 은퇴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 다르게 벨기에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자르는 지난 4일 레알과 상화비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FA 신분이 되었고 이적료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자르는 현재 자신의 동생인 킬리안 아자르가 뛰고 있는 벨기에 주필러 리그 RWD 몰래킥과 이적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며 큰 무리 없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몰렌빅은 이번 시즌 투브리그 1위를 차지하며 다음 시즌 원부 주필러 리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버거킹이라는 오명으로 최고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아자르가 주필러 리그를 통해 다시금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최강왕에서 버거킹으로 전락한 불세출의 축구선수 에덴 아자르의 벨기에 주필러 리그 도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